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육식물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무단으로 자라고 있는 다육식물 베라 하긴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뭐 베라 하긴스라고도 하고 베라 히긴스라고도 하고 뭐 미리네라고도 하고 그래요. 우선은 이 아이가 어느 남의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하고 있냐. 지금 위에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 또 사막의 장미 석화라는 친구의 집에 지금 이렇게 잎이 떨어져 부러가지고 무단 침입을 이렇게 해버렸어요. 이게 바로 주객전도라고 하죠. 제가 방금 주객전도라 했죠? 굉장히 좀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? 굉장히 좀, 와, 나 이렇게 어려운 말쓸줄 알아? 대단한데? 아우,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어쨌든 간 사막의 장미 석화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베라하긴스인데, 석가 같은 경우 지금 잎이 달려있죠? 잎이 달려있는데, 지금 여기가 남쪽 지방이라고 그러고, 윗지방은 아마 석가 키우시는 분들 잎이 다 떨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.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, 아마 저희도 이제 좀더 추워지는 겨울 오면은 잎이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. 석화 같은 경우도 꽃이 정말 이쁘기에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나중에 한번 석화도 따로 다뤄보고, 오늘 주인공인 미리네, 뭐, 베라하긴스, 베라히긴스라 불리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이 다육식물, 베라하긴스의 학명은 그랍토페탈룸 미리네라는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. 미리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하시죠? 저도 친숙한데, 이게 또 최초의 우리나라, 순수 우리말로 학명이 기재된 다육식물입니다. 그랍토페탈룸 미리네. 그래서 미리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우선은 이 베라하긴스 같은 경우는 멘도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, 잎이 조금 더 작고, 뭐 다음에 그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, 이 베라하긴스는 햇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굉장히 잎이 분홍 색감으로 이쁘게 물드는데,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화분도 크고, 지금 뿌리 활자가 너무 잘 되고, 최근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약간 좀 색이 좀 빠진 형태인데, 지금 밑에 아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밑에를 내려와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색이 잘 든, 물이 잘든 베라하긴스인데, 보이시나요? 약간의 좀 분홍 색감. 자,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진짜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, 위쪽 색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물이 든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베라하긴스는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. 많이 보여줘야지 이런 이쁜 색감이 나온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해서 다시 주인공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거대 여기 베라하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이 베라하긴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라버렸냐.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그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심어 놓지도 않았고요.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, 위에 이제 그 석화에 잎이 떨어졌어요. 베라하긴스 잎이 몇 가지가 좀 떨어졌었는데, 그걸 또 냅두다 보니까 좀 자라더라고요. 자라다 보니까 좀더 냅두다 보니까 이게 또 커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완전히 대품이 돼가지고, 이거 아니 초대품이에요, 초대품. 이건 지금 집주인이에요. 안 보이고, 여기 있는 베라하긴스가 저희 이목을 끌 정도로 굉장히 잘 자라주었습니다. 너무 아름답죠? 베라하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, 바로 목대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만 키우시면은, 이런 식으로 오래 키우시면은 작품으로,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. 여러분들께서 베라하긴스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잘만 키우시면은 이렇듯 작품을 또 하나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라하긴스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시작하였습니다. 베라하긴스는 잎꽂이가 정말로 잘 되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예요. 혹시 그런 거 보인 적 있으신가요? 세덤 같은 경우, 방울세덤 같은 경우 풍성하게 만들려고 잎을 막 일부러 떨치는데, 이 베라하긴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밑에가 허전하다 하신 분들은 잎을 좀 흔들어서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이게 정말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가지, 베라하긴스 같은 경우는 잎꽂이뿐만 아니라 삽목도 그렇게 잘될 수가 없어요. 삽목이 너무 잘 되고, 잎꽂이 또한 최고로 잘 되는 아마 다육식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정말 그 정도 잘 되거든요.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중간중간 줄기마다 자구가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.
자구도 너무 잘 나와요. 정말 삼박자가 두루 갖춰진 다육식물 중에 하나죠. 입꼬리 잘 되고 삽목 잘 되고 자구 잘 나오고 너무나도 멋집니다.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베라하긴스 키우시면서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햇볕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께 약간 좀 뒤쪽 햇볕을 약간 좀 보기 힘든 사각지라고 해야 될까요? 뒤쪽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좀 입장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서 색도 좀 더 좀 덜 나온 약간의 분홍색도 안 나와있고 좀 덜 나온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햇볕을 좀 잘 본 아이 지금 햇볕을 못 본 아이들과 다른 반면에 햇볕을 잘 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처럼 완전히 색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본연의 색감이 조금씩 나오면서 입장과 입장 사이도 안장이 앞뒤가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어쨌든간 베라하긴스는 햇볕을 여러분께 좀 신경쓰면 되고 굉장히 멋진 다육식물 중에 하나니까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. 또 마지막으로 물 같은 경우는 다른 다육식물과 똑같이 하이업부터 쭈글거리면 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다육식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